something. (웃음) 2000점대 루시오 하시는 분 먼저 피드백을 하고 잠시만요 하고 가도록 하죠. 2000점이면 2000점 넘으면 어디죠? 플랫? 아니다 골드? 근데 지금 실버신 거 보니까 2000점 그러니까 실버하고 골드 초반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루시우 루시우 플레이 하시는 분 디바 있어요? 디바랑 라이드 마피 라이드 마인 힐 차단이 힐 안 들어갔다 힐 안 들어가 힐 안 들어가 저 우리 아나 지키러 가죠 리퍼 있어 리퍼 우리 뒤쪽에 리퍼 브리핑 좋죠? 브리핑 좋죠? 리퍼 막내 아빠지고 아 지금 루시우님이 브리핑 하신 거예요. 마이크 쓰시나 보네요. 리퍼 아래쪽 리퍼 오른쪽 딸피 라이프 죽었고 나 다 어디 갔어? 나 하나 계속해서 우리 팀한테 쏘고 있었다. 라인 오른쪽 방 뭐 이거 라인 이럴 장전을 해놔야 되는데 이런 남는 시간에 장전을 안 하시네요. 아예 뒤에 겐지 내 뒤에 겐지 탄이 얼마 없는데 겐지 커서 왜 대주냐? 나이스 라인 하나 딸피 우리 아 저쪽 하나 딸피 약간 리퍼. 어 리퍼 망령아 뭐라고 해야 되지? 라인 네, 에임이 전반적으로 리퍼. 그렇게 지금 좋으신 거 같지는 않습니다. 루시우도 루시우가 에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루시우도 기본 공격 맞추려면 에임이 중요합니다. 투사체이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에임이 필요한 영웅이에요. 리퍼 망령아 빠졌어요. 리퍼 딸피 루시우 평타도 굉장히 센 편이기 때문에 맞추고 못 맞추고 차이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럴 때는 그냥 힐을 틀고 있는 게 낫죠. 그냥 이럴 때는 힐을 틀고 있다가 애들 피가 차면 이소 가고 이거 힐업 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소급을 차라리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건 다시 이속으로 바꿔야죠. 이속으로 바꿔야죠. 아니, 궁을 켰으면 이속으로 바꿔야 됩니다. 웬만하면 루시오 같은 경우는 궁을 켰을 때 이속을 바꿔주고 이속업을 해주는 게 좋아요. 너무 힐업 위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속업도 좀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약간 너무 힐업 위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겐지궁이랑 아나궁이랑 하시면 힐업을 할 필요가 없는데 힐업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해도 우리 팀 피가 차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소걸을 해서 최대한 정민아 리퍼 좀 잡아줘. 이거 같은 경우도 리퍼 굳이 밀어 내로 안 가고 그냥 뒤로 빠졌으면 되거든요.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막아야 돼요. 빼요 겐지님 빼요. 쉬었다 다시 들어가요. 모여야 돼요. 오른쪽 방에 리퍼랑 메르시 이때 힐 바꿔주고 이속 다시 힐 이속 업 이속 업 아 이거 이속 업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힐 위주로 켜시는 것 같아. 정면에 아나랑 다 있어요. 로드오그 죽는다. 로드오그 죽었어요. 아, 이 느낌이 딱 그 있죠. 루시오 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은 플레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내가 루시오를 못하는데 루시오를 일부러 한 게 아니고 남아서 했다라는 느낌의 그런 플레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시우를 주로 하시는 분이라면 좀 공격적으로 더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저렇게 수비적으로 할 필요 없어. 수비적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생존력이 지금 높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충분히 공격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루시우는 스킬이 하나 더 있잖아요. 벽타는 스킬 있잖아요. 그것도 스킬이에요.
벽타기를 활용하고 안 하고 따라서 루슈의 생존력은 극과 극으로 바뀝니다. 땅바닥에 그냥 기어다니면서 힐업 켜고 다니는 루슈하고 이소겁 힐업 왔다 갔다 하면서 벽 타고 다니는 루슈하고는 생존력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정면에 쏠죠. 힐업이 필요할 때는 힐업을 켜줘야 돼요. 거점 먹어요. 힐만 할 거면 루슈 말고 메르시를 하면 됩니다. 오케이, 메르시를 하면 돼요. 루슈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소겁 그 광역 힐도 있겠지만 이소겁을 이용해서 이런 유틸성을 확보해 주는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소겁을 활용을 제대로 안 할 거면 루슈보다는 메르시를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벽타기는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동을 할 때 벽을 끼고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루슈 할 때는 땅바닥에 웬만하면 안 있는다는 생각으로 웬만하면 땅바닥에 붙어있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루슈를 하시면 돼요. 그냥 발바닥이 땅에서 5초 이상 붙어있으면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고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 벽에 붙어요. 그냥 벽에 붙어. 벽에 붙고 막 벽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붙어요. 한 벽에 쭉 타지 말고 벽 막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타요. 그렇게만 해도 짜증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냥 땅바닥에 붙어다니면서 움직이는 루슈보다 훨씬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정면쌈 이런 벽도 그냥 타고 다녀. 그냥 쓸데없는데도 그냥 벽 계속 타. 계속 그렇게 몸에 익숙해지세요. 루슈를 하시려면 이렇게 익숙해지세요. 그렇게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습관적으로 벽을 계속 탄단 말이에요. 이런 거 막 왼쪽 벽 타주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해주면서 이소거 켜고 이소거 힐어 이러 이소거 힐업 말고 이소거. 윈스턴님 지금 이때 다시 힐 바꿔주는 거고 5대5에 계속 힐업만 키시는데 이소거 킬 때 켜야 돼요. 이거 빼야 돼요, 빼야 돼요. 겐지님 빼요. 윈스턴이 금방 도주기가 없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윈스턴 피가 없기는 했지만 차라리 힐업보다는 그냥 이소거 키는 게 훨씬 더 빨리 뺐을 거거든요. 이걸? 아니 저 죽어줘. 이거 먹을 수 있겠는데? 들어가요, 들어가. 좋아 좋아 좋아. 네, 이런 거 들어갈 때 이소거 쫙 켜고 쭉 들어간 다음에 다시 힐업 바꿔가지고 잠시 하다가 다시 이소거 바꿔가지고 싸우고 우리 팀 피 좀 빠졌다 싶으면 힐업 다시 켜주고. 아니야. 메르시 죽었어요. 벽을 아예 안 타시죠 지금 보시면. 이소거 이소거 우리 팀 용어 켰으니까 이소거 이소거. 겐지 용겁 딱 켜면 그냥 바로 이소겁 돌리고 이 놀라가지고 이소겁 탁 눕혀주면 겐지가 우리팀 루슈님 나이스 딱 해주거든요. 겐지 입장에서는 이소겁 켜주고 안 켜주고 차이가 진짜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예전에 아나 뽕이 사기였던 이유가 겐지하고 이게 궁합이 좋았던 이유가 이소겁 때문에 그런데 지금 루슈가 그게 안되니까 루슈가 이소겁을 보충을 해줘야 되잖아요. 딱 용겁 켤 때 이소겁 딱 올려주고 궁 이소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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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주세요. 이소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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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겁. 아 이거 되나? 후거 낙사. 오 나이스. 옆에 메르시 뒤에 우리 뒤에 리퍼 리퍼 컷 나이스. 저한테 아나? 아나 커? 계속 쉬프트를 눌러주세요. 쉬프트를 제발 쉬프트를 눌러주세요. 쉬프트를 나이스. 쉬프트를 눌러주세요. 리퍼 궁 저거 아마 안 써졌을걸요? 안 써졌어요? 저 정도면 안 써지죠. 그 루시오 쉬프트 계속 왔다 갔다 해도 그 딜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해줘도 이속힐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쉬프트 계속 누르세요. 그냥 쉬프트 타이밍 모르겠으면 그냥 쉬프트 누르고 벽도 그냥 벽 계속 타고 막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나이스. 확실하게 타이밍 아는 부분은 그걸로 켜는데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쉬프트 계속 그냥 계속 누르세요. 쉬프트 계속 누르세요. 먹겠다 쉬프트를 그냥 계속 눌러. 나이스. 아 김정민 살렸구. 아 너무 덥다. 벤지가 잘해. 벤지 잘하더라. 존나 휘적. 제
위주와 죽입니다. 너무 힐 위주에 땅바닥에 붙어 다니셔요. 붓을 겐지한테 걸어 놓는다. 맞아 임정민. 아, 아 또 원챙이네. 원래 고감도 쓰다가 감도 낮추면 답답합니다. 맞아. 저도 지금 감도 쓰기 이전 거 쓰다가 지금 거 했을 때 개답답했는데 한 하루만 쓰면 익숙해져요. 한 하루만 쓰면 익숙해져요. 그거 하루는 무슨 한 두세 시간만 쓰면 익숙해집니다. 아 우리 힐이 너무 약한 거 같은데. 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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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찼잖아요. 이소 이소를 켜주세요. 딱 금방 이소 힐업 딱 키자마자 힐업 키고 딱 그 힐 키 먹어가지고 피 바로 한 180 정도 됐잖아요. 그럼 이소 키고 토껴야 돼. 호우 그랩이 안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저 혼자서 힐량이 너무 적어요. 오케이. 에고 아나가 좋아. 바람 파르시 봐야 돼. 로그 잡아, 로드 잡아, 로드 로드. 호급 좋아, 호급 좋아. 오케이 나이스. 네 이거 이소 힐이 딸리는 게 아닌데. 이거 힐이 딸리는 게 아니고 그냥 많이 쳐맞아서 그래요. 이소 키면 그만큼 덜 맞아서 힐이 덜 필요합니다. 메르시 힐량. 메르시 좋아, 메르시 좋아. 메르시 컷. 아, 우리 아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힐러 힐량이 부족한 게 아니야. 그냥 우리 팀이 많이 쳐맞은 거예요. 디바 잡아야 돼. 근 힐량이 부족한 게 아니야. 그냥 이소건만 제때제때 켜주면 힐을 안 해도 되는 상황에도 힐을 계속 쓰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이소급을 켜서 우리 팀이 덜 맞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소급을 킨다고 유지력이 딸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루시할 때 잘못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힐을 켜면 유지력이 올라가고 이소를 켜면 유지력이 안 올라가고 그냥 이소만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이소가 올라가면 우리 팀이 덜 맞습니다. 덜 맞으면 힐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불필요하게 이소를 줘도 되는데 힐을 계속 키고 있으면 계속 쳐맞으면서 상대방 궁만 채워주는 거예요. 상대방 궁 채워주고 별로 쓸데가 없습니다. 우리 팀 힐러 궁도 빨리 차겠지. 근데 상대방 딜러 궁도 그만큼 빨리 찹니다. 오른쪽에서 귤 먹어요. 이소급을 키는 게 나아요. 이속 필요할 때는 이속 빨궁 디바 딸고 빨궁 호구 좋아. 호구 죽었어요. 디바 부 좋아. 메리시 잡아요. 메리시 이제 루시 뽑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이속업이 엄청 큽니다. 광역 킬은 솔직히 부가적인 거고 광역이는 부가적인 거고 이속은 진짜 중요합니다. 이속 때문에 루시오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루시오한테 이속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럴 때 이속 해서 저쪽에 케어 간 다음에 다시 저기서 힐을 켜고 그런 식으로. 솔져 죽어요. 솔져 이속 오케이 궁 켰으면 이속 이속업. 아 아니 힐 말고 이속업. 에르시 먼저 봐. 아니 힐업 말고 이속업이요. 이속 키워가 좁혀요 저거. 오케이 솔져 살려줘. 솔져 아나 옆에서 힐 살짝 켜주고 아나 피차면 다시 이속업에서 앞에 가서 메르시 볼게. 파라 오른쪽에 여기서 다시 이속업 살짝 켰다가 아 힐업 살짝 켰다가 우리 아나 피 좀 차면 이속업. 오케이 이속 용건 키면 무조건 이속. 용건 키면 무조건 이속 진짜. 나이스. 용검 키면 용검 끝날 때까지 이속 계속 켜고 계시면 돼요. 우리 팀이 용이 내가 된다 딱 소리 들리잖아요. 그럼 바로 정면에 팔아. 그냥 이속 바꾸고 E를 누르면 돼요. 그리고 대충 한 마음속으로 한 6초 샜다가 6까지 샜다가 다시 힐로 바꾸시면 돼. 파라코 메르시밖에 없다. 거기 메르시 컷해. 아 정면에 쏠죠. 루시 뒤로 루시 뒤로 뒤 겐지 아나님 힐업 켜주고 이속 다시 이속 피. 이속 이속아 쫓아가고 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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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딸피 일단 잡았네요. 힐 힐 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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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줘요. 더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네 지금 이기는 영상에서 이러시면 이속을 키세요. 일단 이분 단점 우클릭 잘 안 쓰시고 이속을 안 키시고 궁 쓸 때도 이속을 안 키시고 벽 타기를 아예 안 쓰세요. 거의 안 쓰세요. 그냥 안 쓰세요. 쓰긴 쓰는데 그냥 자기 잠시 이동할 때만 쓰고 싸울 때는 벽 타기를 절대 안 써요. 4개. 그러니까 루시우 스킬을 지금 3개를 안 루시우 스킬 2개를 안 쓰고 있는 아 3개를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루시우 스킬이 이 힐, 그리고 이속, 그리고 강화, 그걸 강화시켜 놓은 강화, 그리고 우클릭, 좌클릭, 벽타기 6개가 있잖아요. 뭐 궁 빼고 그 중에 지금 반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스킬 다 쓰면서 게임하고 있는데 스킬 반을 안 쓰면서 지금 게임하고 계신 거예요. 오케이. 쓰시면 돼요. 그 스킬을 다 쓰시면 돼. 이속을 좀 많이 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진짜 스킬 있는 스킬만 써주세요. 딴 거 다 필요 없어. 스킬을 써주세요. 진짜 그냥 우클릭 저기 가까이 왔다 우클릭. 그러니까 타이밍 필요 없어. 타이밍 맞추는 건 나중에 티어 좀 더 올리고 하시면 돼. 일단 저기 가까이 왔다 우클릭. 벽이 옆에 있다 스페이스바. 내가 궁을 썼다 이속업. 우리 팀 겐지가 궁을 썼다 이속업. 우리 팀 솔저가 궁을 썼다 이속업. 우리 팀 딜러가 궁을 썼다 이속업. 그냥 아니다 우리 팀 모든 영웅이 궁을 썼다 이속업 하시면 돼요. 아나가 궁을 쓰든 간에, 우리 팀 딜러가 궁을 쓰든 간에, 우리 팀 탱커가 궁을 쓰든 간에, 메르시 궁 쓴 거 아니며, 메르시나 뭐 시메트라 이런 거 아니며, 그냥 우리 팀 궁 소리가 들린다 그냥 이속업 시키세요. 예, 그거 하면 돼요.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것만 해도 플랜 갑니다. 플레 가요 진짜. 루시우로 티 올리는 거 그렇게 안 어려워요. 오케이 됐죠? 간단합니다. 심플하게 이속 벽 타고 궁슬 우리 팀 궁 그리고 내 궁 모든 궁이 궁 소리가 우리 팀의 궁 소리가 들렸을 때 이속업 오케이 끝.